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가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쥐띠예요. 오늘은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을 오늘 표현을 잘 하시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니 마음 표현 잘 하세요. 소띠예요. 욱하는 감정, 욱하는 마음 버리셔야 돼요. 오늘은 나를 잘 참고 넘어가시면 나에게 유리한 하루, 그런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호랑이띠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아셔서 중요한 것부터 오늘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은 날입니다. 토끼띠예요. 토끼띠분들 오늘은 좋은 일이 좀 생기는 날이네요. 그동안에 뭐 쌓였던 감정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오늘은 얼굴의 혈색이 밝게 도는 그런 날입니다. 용띠예요. 용띠분들 살아가는데 올바른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은 올바른 정의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잘 헤쳐나가시면 좋은 하루예요. 뱀띠예요. 오늘은 눈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모든 매사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확인을 잘 하셔야지 실수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말띠예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날. 뭔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양띠예요. 매사 하시는 일에 걸림이 많다 해서 그걸 걸림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걸림돌을 디딤돌이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오늘 하루 좋아요. 원숭이띠예요. 속으로는 내가 억울해요.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는 그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면 나의 그런 억울한 감정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닭띠예요. 닭띠분들 오늘은 이득도 기대하지 마시고 욕심도 부리시면 안 돼요. 오늘은 나에게 이득이 없고 소득이 부족한 날이니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아요. 개띠예요. 개띠분들 오늘은 판단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돼지띠예요. 돼지띠분들 오늘은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휘둘리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강하다, 강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새기고 사시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가 될수 있는 하루예요.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